예수라는 성자가 왔을 때 세상에 예수를 무슨 종교 지도자로 봤어 안 봤어? 보니까 다른 종교가 대적해서 죽여버린 거예요. 신이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. 법률상 초종교 법률상 내가 지도자로 돼 있지. 그거는 이게 법치 국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. 법률적으로는 하늘궁 유지재단의 이사장이고 종교 지도자고 교주고 응? 또 교도 또 있잖아. 무국대도 무슨 뭐 이런 각 종교의 내가 종정이야. 그러면 내가 종교 지도자도 최고의 종정의 자리에 있어. 그래 안 그래? 그렇지만 실제 그것은 형식적인 거야. 그저 내 이름이 불로명을 여러분한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학자들이 알아서 키워야 돼. 맞아 맞아. 그런데 과학자들이 응? 1940년에 내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플레밍이라는 사람, 알렉산더 플레밍 이란 사람이 뭘 개발했어? 뭘 만들어 발견했어? 영국의 의사 플레밍, 알렉산더 플레밍이 가난한 자기 세 살 때 아버지가 죽었어. 세 살 때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플레밍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. 그러니까 독학을 한 거야. 가난하죠, 그죠?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가 연구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연구실이 거지 같은 데야. 창문이 유리가 깨져가지고 바람이 쏠쏠 들어오고 성한 유리가 없어. 그런 사무실에 앉아서 책상 위에다가 포도상기근을 쫙 펼쳐놨어. 포도상기근을 연구하고 있었어.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균 중에 포도상기근이 많거든. 1차 대전을 플레밍이 겪었기 때문에 플레밍이 사람들이 상처로 죽거나 무슨 세균으로 죽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포도상기근을 책상 위에다 유리에다가 담아놨어. 그런데 어디를 갔다 오니까 한 일주일 만에 왔는데 창문으로 영국이 나라가 섭해 안 섭해? 섭하니까 곰팡이균이 날라 들어온 거야. 포도상기근이 싹 다 죽어버렸어. 그럼 포도상기근을 죽이는 균이 곰팡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. 거기서 곰팡이를 연구했는데 페니실린이 나와. 무슨 말인지 알죠?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? 내가 부잣집 연구실에 돈이 많았으면 포도상기근을 죽이는 페니실린을 만날 수가 없었다. 왜? 창문이 다 봉해져 있을 테니까. 연구실 문 다 닫아놓고 무슨 곰팡이균이 들어와. 난방장치 잘 돌아가지. 그래 그래 이거는 난방장치도 없지 컴컴하지 응? 유리는 다 깨져있지 이게 연구실이요? 참 비참한 거죠. 거기는 곰팡이균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. 불도 안 떼요. 그러니까 이게 곰팡이가 잘 안 자라. 그냥 포도상기균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험하는 데서는 포도상기균을 죽이는 게 없어 균이. 근데 이 다 쓰러져가는 이 오막살이에서는 유리창이 깨져 있으니까 곰팡이가 들어와가지고 포도상기근을 전부 죽여버렸어. 그러니까 아, 이 인간의 피부에 오는 포도상기근을 죽이는 것이 바로 곰팡이구나. 곰팡이를 연구했더니 페니실린이 나와. 그 페니실린을 딱 만들어냈는데 마침 처칠이 폐결핵이 걸려가 다 죽어가. 그것 때문에 처칠이가 살았어. 그래가지고 2차 대전에 히틀러를 이긴 거야. 만약에 그때 플레밍에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바로 만들어내고 좀 있다가 처칠이 치료를 받아. 그래가 폐결핵을 고쳐. 그래가 살았어. 그래가지고 영국이 유럽에 이긴 거야. 독일에 이긴 거란 말이야. 그렇잖아. 그리고 세계 역사는 가난이라는 거, 이 어려운 거,
이런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. 부자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.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. 허경영. 허경영.